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눈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일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로운 생명 찾아
아멘 찬송 영광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소망 많게 하시고 성령의 이루어하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예물드리는 죄들을 받으시고 하늘에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 소망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독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계시록의 특징하면 아무래도 재앙들이죠. 여섯 인이 떼지고 엄청난 재앙들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두려워하지요. 나팔이 불 때 또 재앙이 떨어지고 대접이 엎어질 때 이제 엄청난 재앙과 멸망이 막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특징이 뭘까? 심판과 재앙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난리 소문이 많을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할 거다. 그래서 싸움과 분쟁이 많아질 걸. 처체 기근과 지진이 많을 거다. 이것도 종말의 징조입니다. 또 하나, 거짓된 선지자, 사람을 미혹할 거다. 이단이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 종말은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뭐가 많지요? 막 그냥 끝날처럼 그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때는 막 아들이 아버지를, 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또 그럴 뿐 아니라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소하고 잡아 죽이고, 참 이런 인륜의 파탄, 이게 말세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또 하나의 증거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나, 예수님의 지림을 측정하는 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200개 나라가 있다면 복음화가 몇 프로 돼 있나, 우리 방언이나 족속이 5천 개라면 어느 정도 성경이 번역됐나,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24장은 그렇게 되는데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상급 비유가 나오죠.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건가? 기름 준비. 예수님 혼인잔치에 갈 텐데 기름 준비, 성령 준비, 신부단장. 달란트는 내게 주어진 것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면 상급 받는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도와주어라. 그게 천국에서 상급이다. 내 일에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최고의 삶이지요. 물론 그런 삶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7장 3절.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해라. 그런 인침 받은 자들은 해하질 않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받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표시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내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인을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씰로 됐더라고. 우표. 어릴 때 보니까 크리스마스 씰을 사라고 그래, 학교에서. 그래서 뭐 천 원어치 이천에 사라. 이건 쓸 수 있는 우표는 아닌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만드는 거야. 근데 요즘은 살기가 좋아져서 그걸 안 한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단 인은 표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함께 진노와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보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인침 받았나? 나는 성령 받았나?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당연히 성령 받았습니까? 인침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령 체험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약해져서 이런 분도 있고요. 예. 경험보다도 성경의 약속에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고서 12장 3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을 자꾸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그 고백,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이 이미 감동했고 왔다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란 분이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내 구주고 이런 세상적인 이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 내 구주로 고백했다, 세례받았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오신 사건이고 인침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충만함과 차이죠.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해야 승리하는 거고 충만해야 복되게 사는 거지. 성령이 쇠약하고 빈약하고 충만하지 못할 때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도 에베소 4장 30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지요. 모셔드려야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죠. 성령이 오셨어요. 늘 성령님 생각하고 모시고 살고 존중하고 따르고.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은 생각이 밤낮 육신에만 생각해요. 육신만 따라가요. 육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로 뭐 먹자 자자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생각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요. 자, 오늘 성령의 감동과 힘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힘이나 결심은 별것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요즘은 담배 필 자리도 많잖아. 아파트에 가서 담배 피면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베란다에서 피었다가 화장실에 피었다가 화장실 피워도 2층에서 또 그 연기 올라오니까 또 욕하고 막 야단하고 막 담배를 사면 요즘 참 갈 데가 없어요. 숨어서 피니라고 예를 쓰지. 에이, 애기들 보기도 쪽팔리고 안 피해야지. 안 피려고 마음을 먹고 막 그냥 결심하고 담배값도 다 부숴불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내 속에서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요. 수없이 예. 그래서 담배 끊는 놈 보면 저 도관놈이다 그러지. 저가 도관놈이 끊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더 도가고 더 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하루 아침에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담배가 써서 못 먹고 담배 피면 막 기침나서 못 먹고 이렇게 끊는 사람 참 많아요. 술은 또 어떻습니까? 술 먹고 또 이제 가다가 이제 뭐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당하고 뭐 또 음주운전 걸리고 또 걸리고 뭐 세 번 걸리면 그 사람이 이제 취소되지요. 어떤 사람은 운전사예요. 트럭 운전하는데 운전이 직업인데 이거 술 먹고 걸리고 또 걸려갖고 이제 면허 취소돼.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얼마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의 결심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술말 생각이 없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애들한테도 너 잘해라 열심히 해라 마음 고쳐라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이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은 네 마음을 감동해주고 너에게 힘도 주고
너에게 능력도 주실 거야. 이게 비결이에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잘난 인간에게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업자가 된다면, 동업자면은 존중하고 물어보고 협력하고 이래야지. 완전히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망각하고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하면은 동업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려면 의논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을 봅시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곧 인침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을 충만케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야지. 무시하고 의심하고 소외시키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 인침받았단 말은 확증 아닙니까? 보증금이 아닙니까?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께 드리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 드리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의 은혜 받는 것이 승리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인침은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뭔 일 할 때 보증금 받아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만 넣고 그 다음에 월세를 냈고 뭔 일할 때 계약금을 넣었으니 보증금을 넣어야 되지요.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구원 받았나? 천국 가는가? 보증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의심과 불신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인침받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그걸로 유명하지요. 그건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실한 성도들,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신실한 성도들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천을 고백했단 말은 충만한 수란 말입니다. 모두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천국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갈 길 환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신앙생활 성령 충만 전과 성령 충만 후 엄청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속량과 제삼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네가 믿는 구원이 맞다. 예수의 피가 확실하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1절 7절을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아요.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네가 믿는 예수가 맞다. 십자가 보혈로 네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은 헛일이 아니다. 정말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고 새 생명 주신 거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침을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보증이라고 그러죠. 천국 보증이에요. 내가 천국 갈까?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나? 예수 믿으니 구원 받을까? 어떻게 하냐?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너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총백성이다. 그런 성령을 받고 인침받고 기업에 보증받은 자는 그의 영광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자연히 하나님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믿는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연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보좌 앞에 나가서 경배합니다. 구절을 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큰 무리 보좌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청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붕, 엄청난 무리가 온 우주가 가득하게 장엄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드려요. 이게 엄청난 것. 중국에서 보니까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200만 명이 모였더라. 밤에 모여있는데 그냥 전기불만 쓰고 막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엄청나다.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겠지만 온 우주가 다 모였어. 온 세계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두 모였어. 우리 본향집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경배와 찬양. 각 나라 백성 방은 모든 족속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에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대성가예요. 승리했어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면 그 밖에 더 할 것이 있겠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엄청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승리하고 개가 부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천사도 드려요. 모든 천사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엎드릴수록 능력이 많습니다. 엎드릴수록 성령이 오십니다. 진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전부를 드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전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엎드릴수록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 온 우주가 온 나라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천국에 가서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좌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의 계시록, 이 비전, 우리의 미래 이 땅에서는 아니죠. 이 땅은 죄도 많고 거짓도 많고 인간은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이 땅이 아닙니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속죄를 믿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자, 우리 전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아멘 진실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있어요. 좋은 건 다 그분에게 진실이 있고요,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영광과 빛이 있고요, 지혜도 그분께 있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입고 십자가 보혈로 속죄 안 받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영광이지요. 행복이지요. 평화지요.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삶에 보증금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천국은 아름다워요. 보석이 많아요. 가치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있지요. 천사가 있지요. 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있고 현실이 어렵고 역경 있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근본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성령의 인침 받는다. 나는 성령 받았을까? 아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 문제는 충만함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잘난 인간, 그 결심한다고, 남을 한다고, 협박한다고, 그 인간에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인본주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가 주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모든 좋은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 여러분 왜 성령 충만 이야기합니까? 충만하면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넘쳐나가면 옆에 분들이 좋지요. 자, 오늘 감사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영혼이 기뻐하고 내가 영혼이 힘있고 내가 감사해서 좋은데 내가 넘쳐나가면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옆에 사람이 좋잖아. 여러분 집에 사는 배우자가 괜히 짜증이 나고 화나 내고 신기를 내고 불평 막 하면요, 자기만 해도 얼굴 보기도 힘든데 막 입으로 써져서 하면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옥이 되지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그런데 이분이 죄가 충만하고 육신이 충만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괜히 감사가도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고 옆에 사람이 좋지요, 엄청 좋지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곳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감동에 순종하고 늘 주님께 물어요. 혼자 있으지 마세요. 주님의 지혜는 백배가 더 나아요. 주님의 힘도 엄청나요. 주의 도우심도 엄청난 겁니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찬양한 분들이 그냥 나온 게 환난에서 나왔어요.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상급 받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강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길도 있어요. 우리 애들 편안하게 다 해주고 편안하면 안일해지고 교만하게 되고 세소가 되고 타락하고 죄를 거기 쉬워요. 어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어려움 통해서 주님께로 가면, 아니 어려움이 주님께로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께 나가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했어요. 피에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너희 죄가 먹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꼭 믿으시고 생명의 성령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와 동업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 계시록 7장의 이 천국의 모습 엄청난 겁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구독함에 노래 부르며 천국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뭘 봅니까? 하늘나라 영광의 모습. 이 땅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속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인간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참된 것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곳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과정에 불과하고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충성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고 복음에 힘쓸 것이고 내가 달란트 충성할 것이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 진정한 영광, 진정한 승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시고 엄청난 구원받은 자가 찬양한 걸 보시고 그 영광, 그 놀라운 것을 보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은 보좌 앞에 있지요.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영광 돌리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받아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은혜 주셔요. 함께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결코 주림이었을 것이고 결코 목마름이었을 것이고 결코 해안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보호하십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요. 생명수를 주십니다.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지요. 영광의 나라지요.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을 쳤단 말은 한 집에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권능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구원의 말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는 사닥다리가 다리가 열렸고 휘장이 벗겨졌고 예수님 통해서 중보자가 생겼으니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교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힘이 필요하면 힘을,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그때그때 돕는 은혜를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주시지만 지금도 그분은 또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믿음, 성령 충만, 그리고 주의 많은 은혜, 그리고 하늘의 영광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셨어. 성령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인쳐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확증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늘 회개하고 성령님 따라가고 성령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 중심에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중요한 동업자로 알고 늘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상담하고 늘 주와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오늘 보증을 받은 자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고 방황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상과 속량 받은 저희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속죄하셨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은혜 주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오. 천국 기업에 보증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은혜 받은 자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찬양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천국의 찬양이 우리 찬양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찬양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가 많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할 일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주님 경배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위로받게 하소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 생수를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난도 극복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유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쓸데없는 세상 끝 끊을 것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뿌리를 잘라주세요. 헛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심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 찬양한 자 받으시고 천국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영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배하는 자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경배하는 성도들 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 신나